화성 분기점 지나가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언어를 쓰는 민족이었죠. 이 샘족 유목민들은 문명을 이룬 정주민들과 적당히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 약탈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서아시아 지역의 기후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목초지가 줄어들자 더 이상 적당한 공존만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정주민들의 영역에 이주민으로서 녹아들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점령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했죠.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샘족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2334년 샘족 지도자 사르곤 왕이 수메르 땅 정부를 차지해 최초로 아카드 왕국을 세웠습니다. 양떼를 몰던 이들이 최초로 정주민이 되어 전제적인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나 아카드 왕국은 200여 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수메르인들이 잠시 100여 년간 패권을 회복하지만 이란고원의 엘람인들의 침략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 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여러 세력이 난립하는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틈타 세벌을 쓰는 아모리인들이 레반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해 기원전 1895년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그 마을 이름이 바로 바빌론이었어요. 바빌론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쥐죽은 듯 숨을 죽이며 근근히 명맥을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5대족장인 신무발리트에 이르러 아주 잠깐이나마 이 식당을 정복하는가 하면 라르사의 침략을 방어하면서 바빌론의 왕이라고 칭할 만한 첫 번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신무발리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18세의 아들에게 왕좌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함무라비였습니다. 기원전 1792년 함무라비가 즉위할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신, 라르사, 마리, 에쉬눈나 그리고 아시리아와 엘람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리를 제압한 아시리아의 힘이 제일 막강했는데요. 함무라비는 같은 샘족이자 전 세계의 왕을 자처하는 샴시 아다드 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췄어요. 그리고 곧바로 라르사와 우호관계를 맺었죠. 유연한 외교로 안정을 다진 함무라비는 기원전 1787년 잽싸게 이신을 멸망시키고 우르크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781년경 샴시 아다드 왕이 사망하자 함무라비는 곧바로 야마드 왕국으로 망명했던 마리의 황태자 침리림이 복귀하는 것을 도와줬죠. 그렇게 함무라비는 마리와 끈끈한 동맹을 맺게 돼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군사적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여러 왕국들이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오히려 내치에 신경 썼죠. 처음으로 아시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으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업을 죄다 벌리기로 한 겁니다. 함무라비는 방어용 성벽을 건설하고 관계시설과 운하를 정비해 농업 생산력과 운송을 향상시킴으로써 하드웨어를 튼튼하게 했고요. 조세제도 개편과 중앙집권식 행정체계 병역제도를 마련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장착했죠. 그렇게 작은 마을이었던 바빌론은 함무라비 시절 점차 큰 도시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위 26년인 기원전 1766년경 잔뜩 웅크려있던 함무라비가 웅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동쪽의 엘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침공하자 라르사와 동맹을 맺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몰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맹을 맺고 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맹군의 전력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함무라비는 라르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엘람과의 전쟁 시 군사지원의 소극적이었다는 핑계로 기원전 1763년 라르사를 침공해 점령해버립니다. 이어서 기원전 1761년 북쪽으로도를 돌려 끈끈한 동맹국이었던 마리를 여파해 침리린 왕을 죽이죠. 마지막으로 기원전 1795년 대홍수에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에쉬눈나를 멸망시킨 뒤 아시리아까지 굴복시키면서 함무라비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바빌론이 순식간에 대국으로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국을 수도 바빌론의 이름을 따서 바빌로니아라고 부르게 되죠. 기원전 1895년부터 1595년까지 300년간 지속된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후 1000년 뒤 신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왕국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를 고바빌로니아라고 불러요. 함무라비는 거대한 통일왕국을 세운 후 샘족 선배인 사르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점령지의 종교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주면 끊임없이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점차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입니다. 그는 통일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사상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자치권은 인정한 돼 국어를 세머인 아카드어로 삼았고 그 유명한 함무라비법을 만들어 사법권을 중앙에 귀속시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인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문화와 종교 중심지는 니프르였거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니프르의 수호신 엔닐이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런데 함무라비가 정권을 잡으면서 바빌론의 비주류신 마르두크가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신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폭풍의 신 마르두크를 중심으로 신들의 계보가 정리되었죠. 일단 바빌론의 마르두크를 위한 에사길라라는 신전이 세워졌고요. 바빌로니아 왕이 마르두크의 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봄의 아키트 축제 네 번째 날, 바빌로니아인들은 신전의 마르두크 동상 앞에 모였고, 대사제는 사람들 앞에서 동상 옆 거대한 점도판에 적힌 창조 이야기를 암송했어요. 이 이야기를 높은 곳에 있을 때라는 점도판의 첫 구절을 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의 신들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 수메르 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어요. 대기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엔키의 이름은 에아로, 달의 신 난나는 신으로, 전쟁과 풍요의 신 이난나는 이슈타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 신화는 수메르 신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서사 구조나 소재만은 훨씬 정교해지고 다양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와 홍수 신화가 포함된 길가메시 서사시죠.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원시 바다의 인격 신인 아프스와 티아마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두 신은 결합해 자손 다섯 세대를 창조하는데요. 자신들이 번식을 하긴 했지만 이 자손들이 워낙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 도무지 창조 이전 때처럼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티아마트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의 소란인지라 그냥 못 본 척 참고 넘어가기로 하는데, 아버지 아프스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시끄러운 자손들을 단번에 쓸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프스의 잔혹한 계획이 자손신들 중 가장 지혜롭다는 에아의 귀에 들어가요. 결국 에아는 마법의 주문으로 아프스를 깊은 잠에 들게 한 후 죽여버립니다. 한편 에아는 그의 아내 담키나와 결합해 폭풍의 신 마르두크를 낳았는데요. 마르두크는 빠르게 성장해 다른 모든 신들의 능력을 단숨에 넘어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혈기왕성한 신이 폭풍으로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되었죠. 이에 오래된 신들은 티아마트에게 강한 민원을 넣습니다. 당신은 남편 아프스가 죽을 때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더니 지금 우리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는데도 수수방관이군요.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창조한 겁니까? 라고요. 듣다 보니 뒤늦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티아마트, 그 어떤 신보다도 강력했던 그녀는 결국 남편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층간소음이 거대한 전쟁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사례인 거죠. 혼돈과 창조의 신 티아마트는 날카로운 이빨과 독이 잔뜩 오른 괴물 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킹구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에아 쪽 신들을 없애도록 하죠. 에아는 티아마트 쪽 신들의 강한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에아의 아들이자 사실 이 전쟁의 원흉이기도 한 마르두크가 나서요. 그는 다른 신들로부터 최고신의 지위와 여러 좋은 아이템들을 받습니다. 마르두크는 뛰어난 능력과 아이템을 바탕으로 티아마트 군단을 제압했고 결국 끝판왕 티아마트까지 불러내게 되죠.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티아마트가 마르두크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자 그는 7개의 회오리 바람을 티아마트 입속으로 집어넣어 입을 못 담을 향해 그 안에 화살을 쏴 마침내 티아마트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마르두크는 태초의 신 티아마트를 없앤 후 신들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티아마트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 상반신으로 하늘을, 하반신으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티아마트 군대의 총사령관 킹구의 살과 피로 인간을 창조해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죠. 여기까지가 에누마 엘리시의 이야기예요. 에누마 엘리시는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정치적 의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은 수메르 신화를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마르두크가 등장한 후반부는 새로운 서사가 추가된 것인데요. 바빌론의 비주류 신인 마르두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신으로 승격되는 과정이 꼭 바빌로니아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럴까요? 티아마트가 죽으면서 끝나는 에누마 엘리시는 신년 아키트 축제에서 왕에 의해 극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마르두크의 역할을 연기한 뒤 오두막으로 들어가 여신으로 상징되는 왕후나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의식을 했죠. 이는 탐보주와 이슈타르의 성관계를 재현함으로써 다산과 풍요를 약속받으려는 제의였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특히 왕과 왕후 사이의 성관계가 왕조국가의 연속성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 3분의 1이 인간인 우르크 왕입니다. 그는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어요. 무엇보다 신랑 대신 신부와 첫날밤을 치르는 초약권을 행사해 백성뿐 아니라 신들의 분노를 샀죠. 결국 신들은 길가메시에 대적할 야수 엔키두를 창조하기로 합니다. 엔키두는 남북한 야수에 가까웠고 짐승들과 거친 숲속에서 살았어요. 이는 비록 도시 밖이라고 할지라도 우르크 통치자이자 치안 담당자인 길가메시에게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그는 국립 끝에 이슈타르 신전의 여사제 샤마트를 엔키두에게 보내기로 하죠. 그리고 샤마트는 엔키두를 유혹해 7일 밤낮으로 뒤엉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샤마트와 동침한 엔키두는 웬일인지 야성을 잃고 문명인으로서의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더 이상 짐승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엔키두는 결국 샤마트의 설득에 도시 우르크로 향하게 됩니다. 엔키두가 우르크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길가메시가 초약권을 행사하는 도중이었어요. 이에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신부를 겁탈하려는 것을 막아서고 둘은 격렬한 결투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의 결투는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승부는커녕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키스와 함께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절친이 된 얼마 후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저 멀리 삼나무 숲을 지키는 괴물 훈바바를 찾아가 처치하자고 말해요.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이름을 남기자며 말이죠. 훈바바의 강력함을 알고 있던 엔키두는 극구 만류하지만 길가메시는 죽음 따위가 뭐가 두렵냐며 이름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결국 훈바바를 찾아가 그의 목을 맨 길가메시와 엔키두, 그들은 의기양양 귀한 삼나무를 짊어지고 우르크로 돌아가는데요.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이전보다 더욱 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슈타르 여신이 반하는 계기가 되죠. 이슈타르는 길가메시를 성적으로 유혹하지만 길가메시는 섹스와 폭력의 여신인 당신의 애인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냐며 거절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슈타르는 최고신 아누에게 하늘의 황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지상에 풀린 황소가 날뛰는 만큼 우르크인들은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나 그 황소 또한 결국 길가메시와 엔키도 공비에 의해 죽게 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이슈타르는 길가메시에게 큰 소리로 저주를 내리고 이를 들은 엔키두가 황소의 허벅다리를 찢어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집니다. 엔닌이 삼나무 숲의 수호자로 임명한 훈바바와 아누가 보낸 하늘 황소를 죽이다 못해 신까지 모욕한 길가메시와 엔키두, 결국 이들은 신들의 분노를 사 엔키두가 시름시름 앓다가 12일 만에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엔키두의 죽음까지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 가면 좀 더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 이어져요. 절친 엔키두의 죽음으로 길가메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혈기왕성하고 아나무인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